お、お。2019年3월31일スタート GO 공포방송 No.1 기구동원자가자자신속기동하라 Follow follow 폐요원입니다어가현님뭐야이거이거없었거든어?새가방이네?응어?뭐야비닐이들어있어?생비닐?응?어디?여러분들그때그남자또왔다간가?그러니까여기뭐가묻어있긴한데전체적으로새거예요얘는물어봐아니에요그이전에가방이있긴있거든요그가방은아닙니다색깔자체도틀리고엄청나름대로깨끗해요지금뭐지오늘조심해야되겠다이거있을수도있겠다뭔비닐같은것만들어있어비닐비닐로어하지마하지마어하지마어아미치겠다형님한번확인해봐줄수있겠습니까쭈구리방한번만어소리소리소리소리야어어다쳐있어다쳐있어하필이면또다쳐있어다쳐있어
같이 방심하면 안 돼. 어? 왔다. 자, 여러분들. 왜냐면은 왜 여기를 이렇게 했냐면은 혹시라도 아 자, 일단은 쭈구리를 보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으면 도망갈까봐 빛 때문에 뭔가 이상이 생길까봐 이걸 바꿨는데 자 혹시라도 좀 이따가 어떤 귀신의 기운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그때 재빠르게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속 정확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 밖에서 지금 계속 오케이 어디 있어? 가까이 있구나. 소리 그렇지 좋다.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디? 어? 뭔 소리야? 뭐야? 자, 여러분들 소리를 초집중하세요. 이어폰을 끼세요. 어,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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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올. 그렇지, 그렇지. 장난은 여기까지 합시다. 뭐라고? 그게 말해. 어?
크게 말해. 크게 말해. 괜찮아, 왜 이렇게 손절이 거칠어? 형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 지금 계속 방송에 말 안 했는데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 지금. 지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형님, 안 되겠어, 잠깐만. 근데 차이 맛있어, 차이 맛있어. 차이 맛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차이 맛있어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잠을 못 자요, 요새 며칠, 며칠이 아니라. 꽤 오래됐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흐름도 안 끊고, 더치용도, 지금 우리가 여기 넘어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더치용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끝까지 참은 것 같아. 그러다가 참다 참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겨우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보셨죠, 여러분들? 저 가방입니다. 기존에 있던 가방은 저 가방이에요. 하지만 생방으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층이 아까쯤에 가운데에 있던 그 가방은 새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가방에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방에도 원래는 여기에 있던 가방도 아니고 계속 뭔가가 옮겨 다녔어요. 이 가방 자체도 뭔가를 계속 항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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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방금? 나가라고 그랬어 방금 나한테? 거기로 거기? 거기? 나가 뭐? 아까 거기 있어가면지 거기로 오란 말이야? 나가라고 했으면은 나는 안 나가. 나는 안 나가. 지금 나가면 안 돼. 여기 미션 받고 왔어. 지금 나가면 안 돼. 너보다 시청자들이 더 무서워. 나가고 싶어도 지금 못 나가. 아직 각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찌까요? 여러분들, 어찌까요, 지금? 1층 한번 신속하게 가볼까요? 1층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지금 현장의 생생함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없어요. 이고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뭔가 어떠한 기운이, 잔 기운이 남아있으면 항상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운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여기서 항상 비출 때, 이쯤. 이쯤에서 항상 쭈구려 앉아있다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쭈구리라는 애칭을 붙여주셨죠. 그런 기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긴데,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었죠. 이러고 있으면서 이 좌우로 흔들었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움직였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점 제가 또 인력으로 안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 여기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듣고 싶으니까.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